아, 고마이라 씨. 네. 어? 명예를 얻으려면 우선 뭐하는 거야? 근데 우정이 왜 그따위야? 정글 리진 아니면 강태를 달라고? 그 정도야? 정글 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강태를 달라고 할 정도로 정글 리진이 보고 싶은 거야? 강태 보자고 일단. 아 근데 저분 어그로머신 저 친구 항상 저렇게 어그로는 끌지만 내 방송을 누구보다 재밌게 봐주는 그런 좋은 친구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그로머신이 말대로 정글 리진 갈게요. 까비 이런 저의 마음만큼은 어그로머신이에게 전달됐길 바라겠어요. 어! 이거 게임처럼 안되면은 정글하자. 네 여보세요? 아 택배요? 안 받아요? 아 오케이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게임 중에 또 어디 가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수락 안되면 정글하자. 네 여보세요? 지금 나가요! 예! 지금 나갈게요. 바로 나갈게요. 네! 뛰어갔다 왔습니다. 아 너무나 숨이 찹니다. 아 초스피드로 거의 제로 빼기 2초 초스피드로 뛰어갔다 왔기 때문에 아 너무나 숨이 찰 정도 나이스. 하기 싫으면 하지마. 아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아 또 보여주고 싶은 챔피언이 있기에 미드를 한 겁니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사연 많은 유저입니다. 저 전판에 요네를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세요? 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네를 하는 순간은요. 아니! 이러면 불안하죠 여러분들? 이러면 불안하시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요네할 때는 불안하지 않았... 와! 느리다 이게.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판 가면 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그 챌린저 요네 장인님께 배운 챔피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비밀병기. 요네가 수학이라 불린다면 그 앞시간이죠. 요네가 4교시 수학시간이라면 3교시로 여러분께 익숙히 알려진 바로 과학시간. 형님 간단하게 천육 맞추면 200개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맞춰버리겠습니다. 오 천육 화염용이네. 꼭 먹어야겠다. 바다의 드래곤! 와! 이런 세상에 언빌리버블! 와! 이런 세상에 탭을 누르지 않고 이걸 맞추다니! 아 이것은 안 주셔도 되겠어요. 저의 건보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갑을 지켜드릴 의도였답니다. 리신이 우리 팀에게 서브를 주었어요. 아이고 다들 리신을 향해서 그리고 고마이라님을 향해서 박수! 짝짝짝짝짝짝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라이 친구가 평타로 막탄을 먹었어요. 박수 다같이 박수. 라이즈 야스오 누가 이기나요? 나 고마헤라님. 바위에 새겨져 있지. 하하 그럼 너만 맞지. 오케이 킬각인가. 오케이 응? 잘가? 후후! 나이스 뽀삐! 뽀삐를 향하여 큰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나이스 개고! 뽀삐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양갈머리가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군요. 고마움은 표현해야 하는 법. 차도 잘 버티고 있구만 개구. 집에 안 갔어? 집에 언제 가려고 이러면? 집에 언제 가려고 친구야? 자식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내 6레벨이었으면 진작 죽었어 리신이 자식아. 알랄랄랄랄라. 안돼? 나이스.
어, 친구야. 맞아? 아, 까비. 뭐가 연계가 처음부터 됐다면 좋았을 텐데 연계가 처음부터 되지 않은 것이 패착인 것 같다. 아. 마. 고마게라님 별풍선 신계 놀래 결과는 당종 1시간 추가. 아니! 가자! 나이스! 개구! 아이 고마에라씨! 별풍선 50개 잡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뽀삐 박치기에 궁 연계된다고요? 아 그거 전에 했다가 대리 신고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합니다. 이점 시대에서 어? 할 수 없는 연계였다며? 그때 4인 리포 당해가지고 3일 정지당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왜요? 왜 그렇게 좋아해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나왔습니까? 방종 1시간 추가 나왔어요? 못 믿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못 믿는 게 아니고 그게 확률상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과인 저로서는 못 믿겠습니다. 양아치! 믿겠습니다. 적궁에 한번 응 안돼? 나이스 개구! 벽궁에 한번 호응을 해볼까? 일단 라인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럼 새벽 3시까지인가요? 나이스! 아 PC방 1시간 추가된 기분 나이스. 와 지존 게이득이다. 와 나이스. 아 바라고 바랬던 와 오늘 게임 진짜 여러분들 더 많이 하고 싶었네. 나이스. 그런 제 마음을 어찌하시고 나이스 개구 빠생. 고마해라님 별풍선 50개 룰렛 결과는 바로 잘라버리고 당종권 오늘 써야 하나요? 아 오늘 안 쓰셔도 돼요. 보시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만 다음 주 수요일 방송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고마해라 씨. 명예를 얻으려면 우선 뭔 거야? 너희들 우정이 왜 그따위야? 아 너희들 우정이 왜 그래? 아 이 친구들. 서로 채팅으로 따귀를 때렸나? 왜 서로 합이 안 맞는가? 아 그러니까 거의 뭐 폭탄 돌리기 그런 느낌이었네. 그걸 받는 거 명예다. 나이스. 매우 세다 지금. 장인 방송을 한번 본 뒤로 야스오와 요네의 이해도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해버렸어. 이것은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한 가지 계기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무협 소설 보면은 딱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한 가지의 깨달음으로 경지가 올라가잖아. 나 이것도 넘어간다 봐봐. 한! 아싸 데이드. 이번 주는 이렇게 쉽게 되면 재미가 없지. 아 이거 되는 순간 나는 야스오를 접을 거야. 그것은 너무나 진이 왔군. 나 이거 알아. 이거 페이커가 했던 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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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가 했던 거 기억났는데 야스오로. 아, 니신의 궁이 변수가. 아, 야스오로 승리를 거두고 이거 야스오만 하면 오늘 골드 가겠는데. 형국씨 리플 하나만 봐줄 수 있어요. 유 실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제가 근데 저 리플을 속독으로 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조금만 보면 나와. 조금만 보면은 이게 저 브론즈에서 실버를 가지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나온다고 이게. 아 오! 오 콤보 깔끔해요. 콤보가 좀 매우 깔끔하고 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어요 갑자기? 딜견 밀렸습니까? 피가 분명 많았는데. 그렇지 이렇게 많았는데 딜교 오 2까지 했는데. 아 저런 미니언이 많았군요. 일단은 저 지금 딜교 밀리고 있는 이유가 아이디 때문이에요. 민준이는 아이디에 낭만이 있잖아. 일단 이렇기 때문에 어? CS 하나 먹는 데 있어서도 어? 뭔가 더 즐기는 느낌이에요 게임을. 하지만 약간 르블랑 너무 빡빡하게 하는 느낌? 너무 라인전만 지금 생각 어떻게든 빅토르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 하지만 빅토르 뭔가 게임을 즐기는 느낌이에요. 나이스 킬가! 르블랑의 킬가! 오! 와! 여기까지입니다. 운이 없었네요. 운 없이 진 겁니다. 아 여기서 꼬였어.
이게 아니었다면 5킬 2데스 4어시 르블랑이 아니고 10킬 2데스 4어시 르블랑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페이커도 예상 못한 그런 한틱 싸움이었기 때문에 운이 없었습니다 이번 판은. 오케이. 다음에 또 피드백 해드릴게요.